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은 CTA 루즈벨트 역에서 귀중품을 훔치고 도망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텍사주 휴스턴에 있는 엑손모빌 정제 공장에서 오늘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카고의 큰 축제죠. 롤라팔루자가 내일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인기 뮤지션 아리아나 그란데를 포함해 시카고를 음악으로 들썩이게 만들 롤라팔루자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밤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미플린 지역의 한 월마트에서 감자에 소변을 본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공개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KBC 뉴스국 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경찰은 CTA 루즈벨트역에서 귀중품을 훔치고 도망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한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들고 있던 소지품을 훔치고 달아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17세에서 21세로 추정하고 아디다스 로고가 적힌 회색 티, 진회색의 바지와 흰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본 시민은 312-747-838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카고 남부 한 가정집에서 3살 영아가 집안에 있던 총기를 가지고 놀다 총탄이 실수로 발포되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 로날드 데이비스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사우스사이드 한 가정집에서 3살 영아가 홀로 방에 있던 중 실수로 총을 발포해 머리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29살 아버지 로날드 데이비스가 아이가 총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아이를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8시 10분경 웨스트사이드 인근 호만 스퀘어에서 누군가가 쏜 총에 10대 소년들이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웨스트 루즈벨트 도로에 3500블록에 서 있던 10대 소년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총을 겨눈 뒤 발사했던 것으로 말했습니다. 두 소년 모두 다리에 한 발씩 맞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밤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미플린 지역의 한 월마트에서 감자에 소변을 본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여성 공개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0시경 한 여성이 감자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CCTV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수사에 나서자 범행을 저지른 여성 그레이스 브라운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월마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에 해당 감자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을 탈취하고 도주하려던 남성을 뒷좌석에 있던 여성이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취범은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20분경 루브 인근 CTA 입구에서 하얀색 현대차를 몰던 여성이 차에서 하차하자 한 남성이 뒷좌석에 사람이 탑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자스민 브라운은 탈취범을 손으로 가격하자 탈취범이 자신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탈취범은 블루라인 잭슨 인근에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서 충돌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카고의 큰 축제죠. 롤라팔루자가 내일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인기 뮤지션 아리아나 그란데를 포함해 시카고를 음악으로 떠들썩하게 만들 롤라팔루자의 모든 것. 자세한 소식 윤찬송 기자가 전합니다. 다운타운 그랜트파크에서 내일 8월 1일부터 4일인 주말까지 치러지는 롤라팔루자는 사흘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미시간 에베뉴에 위치한 아이다비 웰스의 박스오피스에 방문하신 후 입장권인 팔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박스오피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픈하며 팔찌 구매 시 정보기관이 발급한 아이디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티켓은 130불부터 시작되며 사흘 모두 참석하는 티켓 중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래티늄 티켓은 4,200불입니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티켓을 소지한 어른과 함께 오시면 2명까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로 길이 많이 혼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시는 길 유의하셔야 할 점들 알려드립니다. 일단 발보와 잭슨, 그리고 콜럼버스 레이크쇼어 드라이브가 차단됩니다. 멀로와 로자벨트, 아이다비 웰스부터 미시간 에비뉴 또한 도로가 차단됩니다. 롤라팔로자 주최 측은 행사에 참여할 시 시민들에게 CTA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자전거 DB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DB의 휴대폰 앱으로 프로모션 코드 LOLLA19를 입력하시면 롤라팔로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해 무료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더 스트록스, 체인스모커 등 수백여 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함께합니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인 아티스트 라인업은 롤라팔로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롤라팔로자 행사에 모여서 즐겁고 활기찬 주말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윤찬수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엑손모빌 정제공장에서 오늘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베이타운에 있는 정제공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타운시 당국은 유독성 폴리페닐 물질이 연소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엑손모빌은 예방조치로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들은 피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석유화학공장 밀집단지로 지난 4월에도 유조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한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어제 아침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 공항에서 승객 전원을 태운 델타항공 여객기의 조종사가 음주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종사 37세 가브리엘 슈로더가 공항 안전스크린대에서 점검을 피하려 하자 이를 의심한 공항 안전보안팀이 가브리엘을 추가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브리엘이 알코올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공항 측은 샌디에고로 출발하려던 델타항공 1728번 이륙이 지연됐지만 이륙하기 전 조종사의 음주를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소개하는 코너 오늘의 사진입니다. 프랑스 동부의 한 도시에서 열린 열기구 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크고 작은 열기구가 하늘을 수놓으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프랑스에서 경년제로 진행돼서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늘 종합복지관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종합복지관 홈케어 프로그램 담당자 김진희입니다. 홈케어 서비스란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연장자들이 양로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대신에 편안한 자택에서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하늘 홈케어 프로그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일리노이 노인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한인 홈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가족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늘의 홈케어 관리사들은 보다 신중하게 선출되며 다양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케어 관리사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식사 준비, 목욕 보조 및 이동 보조,
세탁 및 집안 정리, 에스코트 및 동반 보조, 건강관리, 말벗뜨기, 그리고 복지 업무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울의 홈케어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보조 홈케어 서비스와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주정부 보조 홈케어 서비스는 60세 이상 일리노이 거주자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은 1인당 연간 17,500불 이하의 수입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따님이 10년 이상 케어를 하시다가 가족이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변 분들의 정보를 들으시고 따님이 가족 돌보는 신청을 하셔서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노인국에서는 가족의 돌보는 것도 허락하고 있고 자녀가 케어 기버를 자격을 갖추면 서비스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는 주정부 보조 홈케어 서비스 수혜자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 특히 나이, 신분,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시간당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와이프와 사별하시고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본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시지만 멀리 타주에 살고 있는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고 혼자 힘들게 치료를 하시던 중에 주변 교회분의 권유로 한울 프라이빗 홈케어 프로그램을 알게 되셔서 음식 준비나 집안 정리 정돈 등의 도움을 받으셨고 결국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홈케어 관리사의 도움을 잘 받으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의 가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회원부에서는 수요 라인 댄스와 토요 폭 댄스가 진행되며 교육부에서는 4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좋은 부모 아카데미, 추적 행사 등이 준비됩니다. 또한 문화부에서는 기금 모금 행사가 계획 중입니다. 이외에도 합창부, 골든클럽, 봉사부, 여성 코너와 영 프로페셔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행사는 2019년 가을 정기이사회 그리고 연말 갈라 디너쇼가 있습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외에도 렉사무소에서는 점심 프로그램, 금요일 음악 프로그램, 시민권 인터뷰 준비 수업과 마음씨 북 카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구사무소에서는 나이댄스, 시민권 영어 수업, 메모리 카페와 스마트폰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컴퓨터, 영어 수업, 노래교실도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단 10주년 정기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전문인들이 함께 공중무용과 전통무용, 다양한 창작무용과 북의 향연 등으로 대공연이 펼쳐집니다. 스포기 노쇼센터에서 8월 4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2일 금요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3일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 해지는 시각 오후 8시 9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